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귤을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올레길을 따라가는 길 얼마 지나지 않아 귤밭에 도착했는데요. 수확철이 지난 귤이 가득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모두 따야 하는 상황.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거 선거할 때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가지고 아. 상품이 안 돼. 이거 이걸로 찔러불면은 썩어 빨리 썩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길게 잘랐다가 두벌 따야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잘래? 어. 그 가위는 거꾸로 심었잖아. 아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난생 이렇게. 처음 귤을 네. 따보거든요. 오, 이거는 한라봉 과수였어요. 한라봉 이거 한라봉 과수 아니죠 이거? 네. 뭐 눈이 없나? 할라봉 과수 평생을 귤 농사를 지으며 오남매를 키워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거 작은 거 다 골라내서 다 저 박스 쓰매 해가지고 공판장으로 보내잖아. 가락동으로 가잖아. 가락동으로. 전부 가락동으로 가. 노부부의 감귤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특별한 귤 맛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오. 불을 피우시고 그 안에 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네. 밭에 가서 밀감 따면서 틀면 네네. 불 떼가지고 네네. 이거 먹으면 먹으면 좀 뜨시잖아. 아. 그래서 그거 먹는 거지 뭐 약이 되거나 뭐 하는 건 아니고. 귤밭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군요. 어, 뜨거워. 구운 부분은 예, 껍질이 얇아져서 안에 진짜 하나도 안 탔네. 귤을 구우면 군고구마보다 더 구수할까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어우, 예. 어이. 약간 딴딴 맛이 있네. 아버님, 약간 신군고구마 같아요. 신군고구마. 시큼함과 구수함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너와 나 언젠가 감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 중산간 작은 마을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귤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빙떡입니다. 아유 흘리지 말고 해라 가까이. 저 아저씨가 저렇게 잔소리 한다고 내가 안 싸울 수가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신문지에 흘렸잖아요. 신문지에 흘리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깜빡깜빡은 하셔도 깔끔하신 성격. 하지만 할머니는 불만입니다. 추운 데 갔다 와서 빙떡 해주면 아무거나 먹어야지 뭐 잔소리가 그래.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나. 내가 먹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당신 먹지는 형이 아니오. 손님 대접. 아, 이거 참. 아, 근데 아버님이 그 빙떡 좋아하시라고요? 아, 빙떡 좋아해. 한꺼번에 안장 열 개도 넘어 먹었다. 아, 진짜? 진짜 물어봐. 이거 한 앉아가지고 열 개도 넘게 드세요? 열 개 정도 먹어야죠. 아까 밥 먹어서 그랬지 밥 안 먹을 때 열 개 먹어. 제주도 정통 먹거리로 꼽히는 빙떡. 예로부터 쌀이 모자랐던 제주에서는요. 제사상에 떡 대신 만들어 올렸다는데요. 메밀가루에 삶아서 양념한 무채만 있으면 준비 끝. 빙떡이 완성되자마자 드시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빙떡은 양념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 아이들 와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먹으면 찍어 먹으면 맛있다. 더 먹고 싶어가지고. 심심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빙떡.
할머니의 손맛 때문에 제주도의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해안도로에서부터 중산간 오름에 이르는 길까지 아름다운 올레길을 품고 있는 성산읍 난산리. 김웅숙 할아버지 댁을 지나는 골목길은 제3코스로 지정된 올레길입니다.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 올레길을 걸어봤는데요. 할아버지 댁 앞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팻말인데요. 올레길을 위한 화장실이 어디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게? 그 전에 네. 이게 없었는데 네. 우리 가부 아들이 집 지키다가 보면은 지나가면서 화장실 좀 쓰겠다고 들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아, 올레길 다니던 사람들이 네. 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네. 우리 아들이 화장실 쓰게끔 만들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허용을 했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네. 무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걸 무사무소에서 단 거예요. 아, 다르는 거예요? 어디에 화장실이 있어요? 요요. 아, 요거? 어. 아. 하지만 지금은 화장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어떻게 병이 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뭔가 폐암 초기라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발해가지고 그러다가 말렵 돼가니까 이분에서 가버렸어. 돌아가셨어요? 응,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러면 그 수술하고 얼마나 하셨어요? 수술해서 한 3년? 수술하고? 응. 초기 때 수술하고요? 네. 그걸 재발했어요? 네, 재발했다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그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되게 좋았네요. 글쎄,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 가문의 아들이 그랬다고 가려고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화장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며 올레꾼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던 막내 아들.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착하고 착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십니다. 밥을 먹다가라도 생각하면 밥에 안 들어간다고 밥에 안 들어간다고 밥이 들어가지라고 콱 나와 콱 나온다고 밥이 그만 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죽음은 노부부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막내 보내고 나서 우울증도 좀 심하고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약주 많이 드시면 나한테 야단도 잘 치고 그 위로 나도 좀 뭐가 있지만은 여자니까 어떻게 참을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뭐 술 약주 하면은 성질 나면은 나한테 야단밖에 할 줄 몰라. 그 뒤로 나 산에 가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들을 보내지 못한 노부부. 하루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휴대폰을 안 갖고 다녔어. 그거는 나는데. 오늘은 꼭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어디서 뭐 연락을. 바쁜 걸음을 옮기시는 노부부.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하시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왔어. 저기가 어딘데요? 묘 있는데. 우리 선산. 난 자주 와요. 밭도 우리 마시고, 이거 농사 지은 것도 보고. 그전에 농사 질 적에는 매일 오다시피 했지. 오면 항상 저기 술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선산에 자주 들러 아들을 생각하신다는 할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와 함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홍아, 엄마 왔다. 잘 있지? 막내 아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소박한 제사상을 차리는 할머니, 삶은 달걀을 항상 준비하신다는군요. 옛날에 저기 도시락 반찬이 계란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계란도 잘 하는 사람 하고 자리면 김치밖에 안 가지고 가는. 어려웠던 살림에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여주고 싶었던 할머니. 달걀이야말로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장 맛있고 소중한 음식이라는 걸 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한잔 하고 가. 한잔 해야지. 할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술 한 잔에 마음을 달래봅니다. 무겁다. 텔레비전에 왔다 여기. 텔레비에 나올 거야 이제. 텔레비에 나올 거라고. 세월이 흘러도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은 아들이 가엾기만 한데요. 아드님 지금 어떤 아들 있어요? 자상하고 돈도 잘 아끼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릴 때 말썽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자. 간다 아버지. 갈게. 오늘따라 햇빛은 왜 이렇게 따사로운 건지 막내 아들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산간의 작은 마을 난살리도 어느새 하얀 세상이 됐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눈 1년에 막 한 두세 번은 일 거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저히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살아생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눈에 묻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 그저 바라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언제 전화했어? 서울에서 혜경이가 뭐 보내달라고 채소 배추랑 무랑 보내달라고 전화 매번 해도 아버지가 전화 안 받나고. 전화는 못 들었는데 전화 소리는? 휴대폰 어디 없대가? 몰라 어디 갔는지. 찾아봐. 저 부엌에 나지. 못 찾고 말이야. 어디다 놨는데?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깜빡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할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찾는 할머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 보게도 없고. 없어요? 없어. 그 화장실 쪽에 가봐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소는 화장실. 에이다. 전화벨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연결 안 된다고. 에휴, 화장실에 간 휴대폰 놓으면 어떡할 것과. 화장실에 있었나? 난 뭐, 아, 화장실에 갔다 내버려두고. 이제 점점 화장실에 너 어디 가서 찾지 못해가지고 바깥에 두고. 화장실에 넣은 생각을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네. 어디 방에나 부엌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됐다 찾았으니까. 휴대폰도 화장실에 놓고 어디 나가려면 차키도 못 찾아가지고 차질에 다니고 안경도 두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살까요? 정신을 좀 차려야. 다 늙어가면 다 그래. 누구든지 다 늙어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걸 정상이 정상. 정상은 무슨 놈의 정상이야? 늙어가면 다 그렇게 하게 된 거지. 아빠가 챙기지를 못하지. 어지러워서 하지 마. 어지러워서 생각하고. 나가 챙기지를 못해. 내가 좋아하네. 나대로 할 테니까. 나대로는 하나도 못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염려 붓고 놓고 막걸리를 한 잔 가져봐. 막걸리 하니까 더 못 찾는 거라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술 먹이면은 나신들의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난 술 싫어. 아무거나 있는 거 딱 한 잔밖에 안 먹을 테니까 한 잔만 줘. 한 잔 하다 보면 두 잔도 되고 한 병 하다 보면 두 병도 되고 술 입에 붙어. 내가 언제 두 병 먹는 거 봤어? 막상 먹어봐야 한 병이지. 술을 마시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 할아버지. 동시에 할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30년 만의 폭설. 눈은 하루 종일 그칠 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냉전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할머니가 먼저 할아버지께 가시는데요. 뭐야? 술 얼마 먹었대? 한 잔. 한 잔? 응, 한 잔밖에 안 먹었어. 아까 야단 맞으니까 기분 나빴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뭐 그까짓 게 뭐 기분 나쁠 때? 당신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 그게 늙어가는 징조라.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양력. 15, 16일. 며칠 날? 16일 날이 설이지. 아, 걔는 그거를 항상. 설 지나면 또 제사하고. 가본 자식 뭐 생각해봐야 돌아오지도 않고.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그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조금 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술도 그만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우리만 생각하고 삽시다 앞으로.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잘할게. 네, 고마워요. 눈은 내리고 쌓였지만 언젠가는 녹아 사라지겠죠. 하지만 두 분이 살아오신 65년의 세월은 영원한 행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김웅숙 할아버지, 오하옥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어머니 맛을 잘 드시고. 네. 아이고 강사님. 아이고 섭섭하시. 그래. 아버님 세네분한테 섭섭하다. 아니. 또 진짜 볼 수 있어? 아 그럼요. 또 제주도 오면은 놀러. 그럼 재워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갈게요. 네.